쿠바에 대한 학대와 접객 논란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월 28일 저녁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에서 쿠바우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6월에 공개될 거라고 밝혔는데 해당 영상의 번역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뜨거워. 喂，好，来，好，除了哈，这个是一个这个，只不过它也像一个熏，它面色温度像什么？ 후반부에는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의 부주임이란 사람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해명이 이번 논란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总体来说的话，他的这个回到家，对我们整个的这个饲养的这个环境啊，包括他的食物啊，包括我们的饲养的都适应的挺好的。隔离检疫结束以后呢，我们把它转到我们的这个繁育场，然后在这个飞展期进一步的这个适应。 的期间呢，我们有更多的一个饲养员加这个团队，然后来跟他所有的跟给他接触的这些饲养员都有很好的这个互动。我们的这个熊猫能在这个环境下跟周边的熊猫有一个很好的互动，因为我们在这里面有个特殊的设计，就是我们有隔离的一个交流窗。那么通过这个交流窗的话，它可以互相看到和互相嗅闻到，那么他们可以通过这样的去交流。